너 짜장면 먹었냐? 아니야? 몰라? 도둑이 왔어? 너 화면 어플다니까. 쭈쭈, 이리 와. 옳지, 이리 와, 이리 와. 제고 그래. 그거 다 했어. 풀자, 옳지. 패드, 패드. 옳지. 패드 빼야 되겠어요. 5박 6일 동안 우리 초초 고생했어. 그쪽 패드랑 잘 붙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서술자리 거의 다 나선 것 같아요. 고생했다. 이 나설라면 좀 더 자야 돼. 건강하게 잘 낫자. 제가 닭가슴살을 썼는데요. 잠자기 전에 해동을 해놨습니다. 1kg예요. 사는 방법은 노브랜드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저는 닭가슴살을 시장에서 예약해서 사옵니다. 해동을 한 다음에 좀 씻어줍니다. 이렇게 씻어준 다음에 저는 이렇게 큰 것들은 3등분해서 칼집을 좀 내줘요. 좀 빨리 익으라고. 이렇게 주면 좀 빨리 익죠? 고기를 넣으면 한 이 정도 올라오겠죠? 이거 하나씩 넣을게요. 육수를 잘 먹으니까 이게 좀 많이 끓여요. 저는 좀 이랬습니다. 육수까지 계산하면 이 정도는 끓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끓입니다. 양은 냄비에다 끓이냐면 열전도가 빨라가지고 쉽게 끓어요. 이걸 걷어내면 육수가 투명해져요. 초초 보니 에이 하고 지금 어린 양하고 에이 이리 와. 예이. 야야, 닭고기 넘친다. 안에까지 다 익었어요. 이제 아이고 뜨거워. 이렇게 다 끓었습니다. 식으면 얘들 하나씩 주면 돼요.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기르시는 양이들도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 줍시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에이, 미덕 일찍 왔어? 우리 미덕이 몇 시에 왔어? 야, 지금 몇 분이야? 응? 6시 반이야? 어제 그냥 구멍으로 놓고 갔는데 다 먹었네. 몇 마리가 온 거야? 응, 알았어. 너 밥부터 먹어. 급했구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급했어. 자자, 이거 먹어. 아저씨, 닭가슴살 갖다 줄게. 먹고 있어? 따라오지 마, 이놈아. 야, 이놈아, 밥도 많이 먹어야지. 그래, 야, 잠깐만. 에이, 안 돼. 너, 이, 발길질 이런 거 안 돼. 아저씨, 안 좋아해. 이봐! 아저씨, 안 좋아해. 이봐! 이놈의 시키. 싸가지 없는 것을 어디서 배웠어, 이놈의 시키. 아까
자. 야.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에 오면 너 반칙이야? 아저씨 좀 오랜만에 자려고 그랬더니 CCTV 보니까 네가 왔구만. 기다리게 해서 쓰겄냐? 그래서 네 일어났다. 네가 아저씨를 그냥 부지런스럽게 만드는구만. 에이, 잠깐만. 아이고 이거 한 마리 엄청 많다. 넘치네 넘쳐. 옛날에 선전 이런 거 있지. 넘치는 힘. 박탕디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예? 바깥에 나오기 전에. 자 많이 먹어봐. 아저씨 바쁘다. 야, 뭐요? 다 먹었어? 닭가슴살만 다 먹었구만. 이따가, 너 몇 마리 났어? 몇 마리 났나 몰라, 너? 네가 너를 모르면 어떡하냐? 야, 오기는. 결의가 줄고 하는 행동은 본이냐? 막내야 난 막내. 그치? 하는 건 막내야. 막내는 난 막내. 일찍 일어났다. 너. 밥 먹고 이제 놀고 있어? 응. 여기 놀고 있는겨? 그래야 쉬어. 아저씨가 더 줄 거 없는데? 너 오후에 와야 참치 주지? 참치는 오후에 먹자. 이것저것 다 먹으면 또 오후에 좀 늦게하니까. 그래. 쉬었다가 먹고 쉬었다 먹고 해. 아니 어떤 구독자분이 너한테 짜장면 먹었다 그러더라. 너 짜장면 먹었냐? 아니야? 몰라? 몰라. 짜장면 먹고 너 입 안 닦았디야? 뭐 다른 집 가니 짜장면 주디? 몰라? 그것이 아니야? 야 우리 집사람 짜장면 먹지 말고 맛있는 사료하고 육수 먹어. 닭가슴살이라. 알았지? 너는 말도 잘해. 이따가 저 뻐꾸기 소리 들리냐? 저놈은 짝 찾고 있다. 야 우리 순덕이 뒤태에 힘이 좀 있어? 우리 등치가 좀 커졌구만? 좋아. 등치가 좀 커져야 니네 아빠 닮지. 니네 아빠는 늠름했어. 그래, 이렇게 해봐. 너 이거 이리 와라. 순덕이 이리 와. 자 미덕이, 미덕이 너 이만큼 안 먹으면 맛있게. 나머지는 순덕이 주자. 순덕이 일로 와서 먹어라. 아니야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이거 먹어야 돼. 자 일로 와.
김치는 이제 망쳐버리나? 이거 순덕이 거야. 옳지, 이리와. 왜 그려? 분위기 이상하네. 야, 순덕이도 먹어야지. 얼른 놔, 순덕아. 아, 저 죽순이가 다 먹네. 순덕, 이리 와. 응, 너 안 와서 서운했어. 미덕이냐? 아니, 순덕이냐? 아저씨 눈이 침침해갖고 이제 잘 안 보인다. 이리 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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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아저씨가 닭가슴살 굽게 이리와. 이거 막 끓인 거야, 이거 막. 계란 냄새 납니다, 계란 냄새. 계란 찐 냄새. 아까 미더기가 뺏어 먹어서, 야, 이거 맛있는 거야, 아침에 끓여갖고. 탱탱하다. 가서 먹어라. 순덕이 주택 보세요, 가실 때. 이게 수컷처럼 커졌어요. 도둑이 왔어? 응, 왔어. 이제 울기 전에, 이제 죽기 전에, 이리 와. 자, 아이고! 자, 아이고!
아, 이거 코 냄새 맡으라고 손을 대줬더니 발로 그냥. 아니, 저기는 버드기는 냄새가 순대기는, 아니 저기 무대기는 냄새를 맡겨줘. 이리 와. 자, 먹어봐. 네가 밝힐질 할 줄 몰랐다, 아저씨는. 아니, 그냥 밝힐질 싸납게 하네. 이리 와. 자, 많이 먹어. 옳지. 가봐. 닭가슴살 다 먹고 사료는 조금밖에 안 먹었네? 미더기 기다리냐? 사료는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너는 손버릇이 좀 안 좋아. 가. 미더기 안 와? 더덕. 네 이름이 더덕인 줄 아는구나, 대답하는 것이. 아이, 귀를 너무 길게, 아이, 싹둑 잘라갖고. 조금 미안하네. 더덕, 육수 좀 많이 먹지. 잘생겼어. 니네 아빠 닮았어. 니네 아빠 모시고 와. 오, 어이구, 어이구, 이 누구야? 여기는 미더기. 여기는 망더기 나와 있어. 여기다가 망더기. 이리 와, 망더기. 지복이지 뭐. 응? 이거 오늘 아침에 끓인 거야. 누구야 이거? 한이도 왔어? 응? 자. 졸지에 다 놀랐어? 이것도 세 마리가 와갖고. 망더기. 한이 먹고. 요즘 미더기가 말이에요. 미더기한테 신고해야 돼, 우리 집 들어오면. 응? 자, 미더기. 자, 여기 떡이. 자. 으르렁 거리지 말고 먹어. 응? 응, 먹어. 아저씨 피웠어. 미더기는 많이 먹었구나. 주워도 안 먹네. 우리 망더기 수월하게 먹어볼까? 우리 망더기. 이거 먹어.
미덕이가 지금 현관문을 열어놓으니까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문 밖에서 울어대가지고 뭔가 해서 문을 열었더니 아마 집안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현관에 들어왔어 지금. 노루야. 현관문이랑 다 냄새 맡고 있다. 애들을 한번 넣어볼까? 혹시나 미덕이가 새벽에 들어올까봐 문을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리고 취향을 몰라서 다 준비했습니다. 박스, 마약방석, 그리고 이거는 인형 침대.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으니까 저기로 들어오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